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전에 제가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막바지여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신북방 정책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북방정책에서 말하고 있는 신북방이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동국권 국가들과 진행하는 외교정책이죠. 대상국가는 다음과 같은데요.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의 동북 삼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외교정책을 펼치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신북방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해안과 대륙을 잇는 가교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동북아에 대한 평화 정착과 새로운 경제공간과 기회를 확장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요즘 국제정세를 보면 왜 신북방정책을 펼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요. 또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또 세계 금융위기라던가 유로존 위기와 같은 세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이유죠. 그렇다 보니 한국은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투자늪에 허우적거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활력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왜 신북방정책에 중국의 동북삼성만 들어간지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신대륙주의라는 개념이 새롭게 부상한 것도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중국,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과 같은 대륙 국가들이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라시아 전역에는 철도라든가 가스금과 같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북방에 있는 국가들은 서로 접촉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한국도 이런 북방에서 전개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적극적인 동참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북방정책입니다. 또 신북방정책은 국가발전전략의 수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중심 국가발전전략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북방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해양과 대륙을 동시에 아우르는 해양고대복합화 전략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대외정치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신냉전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사방세계와 동북권세계가 점차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런 충돌점에 딱 중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방세계 일원인과 동시에 중국하고 너무 많은 경제적 교류를 하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 미국과 견고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세운 방법이 바로 해징 전략입니다. 양측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북방 정책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동북아 질서를 잡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북방 정책은 어떤 걸 추진하고 있을까요? 현재 신북방 정책은 정부에서 진행 중인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나인브리지라는 전략을 추진 중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같은 경우는 한국,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광역전력망을 구축한다던가 철도의 경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철도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남북러 가스관을 연결한다든지 사업입니다. 극동개발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유라시아 경제권을 3개로 구분해놨습니다. 동부권역은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 삼성지역이고요. 중부권역은 중앙아시아, 몽골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부권역은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동유럽 쪽인데요. 각각 3대 권역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동부권역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극동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부권역은 자원개발, 제조업, 농업,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역은 연구 기반을 활용한 기술 협력 및 공동투자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하기도 하고 있고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 문화, 인력으로도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진 과정 중에서도 당연하게도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북한입니다. 일단 북한은 북방의 허브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신북방정책을 펼칠 때마다 이런 북한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요즘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인데 이렇게 되면 한러, 한중 외교 관계 발전에 균열을 가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북한이 딱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할 때 광역 전력망이라던가 철도 연결이라던가 가스관을 연결하려면 큰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신냉전입니다. 신북방정책을 펼치게 되면요, 중국과 러시아하고 친해지게 됩니다. 근데 신냉전 시대가 개막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우호관계 증진을 미국이 싫어할 수도 있죠.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가하는 수를 더 버리는 바람에 미국이 상당히 노한 것도 있는 만큼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나쁘지 않을 정도의 성과를 얻고 있는데요. 일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북방지역 해외 건설 수주의
150억 달러, 한화가 18조 원에 달하는 이득을 보유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북방 지역에서는 최초로 민간 합동 투자 개발 사업을 7건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열릴 곳을 두는데 이 북극 항로 활성화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죠. 우리가 미리 선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보기도 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해서 순환 도로나 위성 개발, 원자력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2025년까지 인적 기록이 350만 명으로 늘고 교역 규모도 21조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신북방 정책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북방에 대한 잠재력이 너무나도 커서 안 하면 손해거든요. 그리고 북극 항로가 언젠가는 뚫릴 텐데 거기를 먼저 선점하려면 북방에 대한 우호 협력을 강화해야 하기도 하고요. 이 신북방 정책이 잘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